아이는 엄마가 미국을 향해 이동하면서 카리브해 일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If you're in the Keys and still home, leave, get out. We can't save you once the storm starts. Serious, serious storm. I've called it a nuclear hurricane. Now, this is not something you want to ride through. 대서양에서 발생한 역대 최강 5등급 허리케인 어마. 시속 300km의 강풍을 뿜어내며 남미 카리브해의 섬들을 휩쓴 허리케인 어마는 무서운 속도로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플로리다 주민 2천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져 이재민들의 대규모 탈출 행렬로 도로를 뒤덮은 상황. 와,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7년 환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목사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있었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도시를 비롯해 플로리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믿었으니까요. 대혼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한 목자의 양떼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또 양떼들 또 많은 이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5등급 허리케인이 아버지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다 소멸되게 역사를 지원합니다. 누구나 아버지의 권능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이 아들이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 8월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 지난달 말 중국 남부를 강타해 갑작스런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60명이 넘는 사상자와 213조의 엄청난 피해액을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텍사스 지역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 하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대서양 동쪽에서 시작된 허리케인 어마가 점점 세력을 키워 9월 6일 새벽, 역대 최강이라 불리는 5등급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위력을 가시하며 카리브해 섬들을 덮쳤습니다. 시속 300km에 가까운 강풍을 뿜어내며 카리브해 섬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최초로 어마의 습격을 당한 바부다 섬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섬의 대부분이 숙대밭이 됐습니다. 진동을 감지할 정도의 괴물 허리케인 어마이기 때문입니다. 어마의 질주는 그칠 줄 몰랐고 연이어 아이티, 바하마, 쿠바 등 카리브해 주변 섬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허리케인으로 불릴 정도로 백마르떼 섬에서만 15명이 숨지고 1조 6천억 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도 9명의 인명피해를. 이대로라면 9일 밤 미국 플로리다 남부를 덮칠 것이라는 예보와 함께 플로리다 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천만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위협적인 상황. Keep a close eye on this incredibly dangerous storm. Do not sit and wait to prepare. Get prepared now.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큰 허리케인 처음 봤어요. 와,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7년 환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왜냐면 전기가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돈 있어도 가스를 못 사요. 가스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물, 마시는 물들이요. 그걸 보면서 7년 환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허리케인 어마가 오늘 밤 10시경 플로리다 북쪽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월드 선교센터이고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재록 박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월드 선결센터와 플로리다에 사는
우리 모두가 지킨받기를 원합니다. 남미 전체가 공포로 떨고 있던 바로 그때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이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에서 북쪽으로 이동하여 뉴욕과 뉴저지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기상 관측으로 뉴욕 연합 대성회에 참석했던 뉴욕 내 러시아계 최대 교회 담임인 겟나지 자발리 목사와 러시아계 목회자들이 당회장님께 긴급히 기도 요청을 보내달라고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 주말쯤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 예정인 허리케인 어마로 인해 플로리다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어 목자님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재록 박사님께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월드 선교센터도 만약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와 이곳 목회자들은 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 만민의 양떼가 있는 곳은 고센 땅과 같이 지켜주시고 이방인 될지라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강청함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목자님의 권능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서신을 접한 당회장님께서는 한국 시각으로 9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45분에 허리케인 어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이 기도합니다. 5등급 허리케인 어마가 시속 290km로 미국 플로리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또 양떼들 또 많은 이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시궁관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거 아시는 아버지 이 허리케인을 다 사라지도록 잠재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오늘 9월 8일 7시 45분입니다. 응답해 주시오납니다. 아버지 권능으로 다 소멸시켜 주시오납니다. 아버지 이제 5등급이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소멸되어서 아버지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능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오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모든 것 다 아버지 섭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오납니다. 아버지여 평안 주옵소서. 기도 요청자들에게 평안 주시고 이런 재앙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해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지킴받고 양떼들이 지킴받게 도와주시오랍니다.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간구와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신 후 실로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당초 꺾일 기세가 전혀 없던 어마는 기도하신 그 시각 이후 갑자기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급격한 등급 하락을 보였습니다. 결국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에 열대성 폭풍으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근본의 소리로 바래주신 목자님의 기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압과 기후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만민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 경로였던 플로리다의 인구 밀집 지역인 동부로 진입했을 경우 마이애미와 올랜도 등에 재앙 수준의 피해를 입힐 것이라 했던 허리케인 어마는 당회장님의 기도 후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갑자기 불어온 강풍으로 인해 태풍의 눈이 깨지며 속도가 떨어지고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자의
기도의 능력은 대단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북진하고 있던 허리케인 얼마가 북서쪽으로 방향을 진로를 바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이애미에 거주하신 우리 루이스 성도님께서 기쁨의 메일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허리케인이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상속보를 들을 수 있었기에 대피하지 않고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일기예보에서 저희가 거주하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허리케인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발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공간 안에서 정말로 지킴받고 보호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어 남서쪽으로 향한 어마가 네이플스시를 지날 때는 이미 3등급까지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도 비바람의 세기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GCN 방송 시청자 조순자 집사는 목자의 공간 안에 있었기에 지킴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네플로 캐러골이 3이 온대요. 저희들 피하라고 한 일주일은 경고를 했어요. 크게. 이제 주위에서 제가 이제 이 물 앞에 캐널 앞에 살거든요.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웬즈데이인가 확실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동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이 허리케인 오기 전에 제가 그 설교 말씀 들은 거예요. 목사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있었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 공간 안에서 지킴을 받는 걸 믿어요. 근데 저도 뭐를 느꼈냐면요. 이게 막 심하게 불어다가 이제 제가 목재 하나님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 바람 이런 게 잔잔해요. 그러다가 비도 그치고 비가 원래 그치면 물이 막 불잖아요. 이제 비가 그치면 이제 물이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저희 집은 물이 불어오는 게 아니고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가는 데는 막 불어올라와서 지금 거기는 배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셔서 이게 기후가 이렇게 됐구나 그걸 알죠. 저는 얼마가 그러니까 오래 가질 않았어요. 제 집에서 지나간 거예요. 그냥 캐러골이 뚜렷이 지나갔는데도 저는 피해가 없는 거예요. 만민계 그 성도님들께서는 축복받으신 거예요. 본 목사님을 직접 만나보고 본 목사님의 성결의 복음을 그래 들으셨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으셨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공간 안에서 항상 지킴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이플스 시를 지나면서 엄마는 2등급으로 떨어졌고 서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내려졌 노스포트시에 위치한 월드선결센터 역시 피해 없이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를 믿고 의지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월드선결센터는 안전하게 지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주민들도 모두 허리케인 어마로부터 지킴받았습니다. 이런 재난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박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서쪽 노스포트시에 살고 있는데 병든 남편을 데리고 피난을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님의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집 안팎을 다니면서 기도했기에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킴받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목자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으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의 중심이 시내 전체를 지나갔는데도 완전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집 주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손상을 입지 않고 어마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목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북상하던 어마는 드디어 1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지며 더 이상 허리케인이 아닌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되었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해안가에 위치한 템파 지역에 후폭풍인 헤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했으나 너무나 신기하게도 해안가의 물이 역으로 빠져나가면서
템파 지역이 무사할 수 있어 로버트 존슨 선교사의 아들 라비 또한 목자의 공간 안에 온전히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 회장님의 기도가 허리케인의 진로를 바꿨다고 믿습니다. 얼마가 지나간 경로는 가장 피해가 적은 경로로 플로리다 전 지역이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라비는 간호사로 템파 북쪽에 약 40마일 떨어진 스프링힐에 소재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응급의료팀으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폭풍과 해일이 병원 인근 지역과 아들이 사는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장로님께 병원의 환자들과 근무자,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후 허리케인 얼마가 약화되었습니다. 예보와는 달리 얼마의 상륙 경로가 변경되었고 바람이 잦아들어서 15피트 헤일이 아니라 5피트 정도의 파도만 발생했습니다. 병원 지역과 아들의 집이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킴받아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당 회장님의 기도로 허리케인 얼마의 치명적인 재난으로부터 플로리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되었습니다. 당 회장님, 사랑합니다. 결국 카리브해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는 11일 오후를 기해 완전히 소멸되었고 북동쪽 잭슨빌에 거주하는 GCN 방송 시청자 안구카 차카리 성도는 이 어마어마했던 허리케인 어마를 산들바람으로 표현할 만큼 아무런 피해 없이 지킴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목자의 공간 안에서 보호를 받아 이곳은 전기도 끊기지 않고 바람도 산들바람처럼 잔잔하게만 불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해 주신 만민교회 감사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을 믿고 의지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의 행함, 그리고 한 영혼도 놓지 않으시는 한없는 목자의 사랑은 근본의 소리로 바래져 기온도 기압도 순종하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된 것입니다. 당 회장님, 저희를 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허리케인으로부터 다시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 회장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플로리다나 많은 도시들이 크게 피해를 입어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과 러시아계 교회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당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허리케인으로부터 지킴받을 수 있다는 것, 또 목자의 양떼라는 것, 목자의 양떼에 목자의 공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그 목자의 공간 안에 있으므로 또한 우리가 더더욱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나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목자의 사역에 있어서 더 큰 사명감으로 책임감으로 충성해야겠다는 그런 다짐 또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허리케인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진행을 다해서 저희를 위해서 눈물로 불타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신 김 목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허리케인 어마의 위력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케인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킴받을 줄로 굳게 믿은 만민의 성도들. 이처럼 목자님의 재창조의 권능에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개척 후 지금까지 수많은 목자의 권능을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천기도 조절해 주셨습니다. 수련회나 해외 성회 등 각종 행사 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와 달리 좋은 날씨가 되고 태풍이 소멸되거나 진로가 바뀌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만민의 학위 수련회는 해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펼쳐지는 행복과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한 후 첫 번째 수련회의 첫 시작부터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세차게 휘몰아치던 비바람이 멈췄습니다. 1986년 7월 울릉도에서 열린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상경하는 날, 거센 풍랑에도 목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히려 파도가 배를 밀어주어 빠르게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스가 대만 북쪽 해상으로 계속 북상하고 있어 등 일부 도시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며 전기 주변에는 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져도 수련의 장소만은 지켜주셨습니다. 1989년 7월 전국을 뒤흔들어 놓을 기세로 맹렬히 수련회가 열리는 서해안으로 북진하던 태풍 주디. 태풍이 기도한 그대로요, 세력이 그냥 싹 죽어버리고요. 태풍 경보도 해제되고, 뭐 주의보도 해제되고, 그리고 이제 폭풍 뭐 주의보 경보를 바뀌었다고. 어쩌면 우리 철야 때 제가 설명하고 기도 한 대로 되어졌냐 이 말이에요. 1994년 8월 제11호 태풍 브랜던과 브랜던이 지나간 지 한 주도 되지 않아 제13호 태풍 더그까지 모두 소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먹장구름은 다 물러가고 사라질지어다 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물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몰려오던 구름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하게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되었습니다. 2001 필리핀 연합 대성회가 열리기 직전. 위험한 일, 또 날씨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성회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강 의장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태풍 나리와 레키마는 갑자기 경로를 바꿔 필리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비가 내리지 않는 시원한 날씨 속에서 성공적으로 성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일본 종단 손수건 집회 기간에도 맹렬한 기세로 북상 중이었던 태풍 송다 소멸. 2007년 제주도 사상 최악의 기록을 갱신한 태풍 나리도 강 회장님의 기도로 즉시 제주도를 이탈해 내륙 지방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지금 소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늘 0시에 지나서 2008년 8월 말 4등급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영향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있던 미국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당시 시 전체의 80%가 물에 잠겼던 뉴올리언스는 아직도 많은 지역이 폐허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의 기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5등급으로 발전한다 했던 것이 오히려 3등급으로 약화되었고 2등급, 1등급, 열대성 폭풍으로 바뀐 후 소멸되었습니다. 2010년에도 어김없이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제4호 태풍 덴무, 강 회장님의 기도로 소멸. 2009년 인도에는 사이클론 워드가 푸드체리 인근 지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멸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사이클론도 물러가고 소멸되게 역사에 주시옵니다. 2011년 8월 말 미국 동부 연안을 위협한 허리케인 아이린. 지난 8월 미국 동부의 지교회들이 긴급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이린이 강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허리케인은 약화되기 시작했고 단에서 기도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의 만민 지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목자의 공간 안에 온전히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미국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호아킨 소멸. 사이에 지난 한 달 동안 1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리고 11월 인도 첸나이 시는 두 개의 사이클론으로 시 전체가 폭우로 마비되었는데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 담임 한정희 선교사가 당 회장님께 긴급 기도 요청을 한 결과 다음 날 새벽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두기의 사이클론은 이동 경로를 변경해 첸나의 성도들은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수련회시에는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는 목자님의 기도에 그 어떤 태풍에도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두터운 먹장구름이 물러가고 맑은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2014년 8월 3일 만민학예수련회 장소에는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를 내린 후 소멸될 것이라 예보되었는데요. 8m가 넘는 파도를 피해 주일 대예배 시 당회장님께서는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 보도를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 나크리가 오늘 오후 3시 서해상에서 소멸했습니다. 자, 12호 태풍 나크리가요 오후 3시에 서해상에서 완전히 소멸이 됐습니다. 참 빠르다. 중앙일보에 속보가 왔네요. 태풍 나크리 오늘 오후 3시에 소멸. 2016년 10월 초 미국의 여러 목회자들의 기도 요청으로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3등급 허리케인 매튜가 소멸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이던 제5호 태풍 노루가 수련회 첫날인 8월 7일부터 영향을 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했지만 8월 3일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자 그 즉시로 당초 예상되었던 진로보다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100km 더 멀어지고 세력도 약화되어 3박 4일간 화창한 날씨 가운데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물러가는 역사 외에도 가뭄으로 고통받는 땅에는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속에서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고센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킴받았던 것처럼 네팔에 발생한 강도 7.8의 대지진으로부터 네팔 만민교회는 물론 190개에 이르는 지협력교회와 성도들의 가족까지 모두 당회장님의 기도로 안전하게 지킴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기도로 천기를 움직이는 목자의 권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펼쳐져 만민의 역사 35년 동안 그치지 않고 해가 갈수록 더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상에 기록된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목자님께서 재창조의 100을 이룬 그때엔 세계를 움직이는 열왕들까지 이 어마어마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나아올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그러고 뭐 지진이다 또 화산 폭발이다 이런 큰 재앙들 또 뭐 유행성 그 질병들 등 이런 것들 그 나라에서 머리급들이 너에게 기도 요청해 오면 다 해줘라 이제 역사하겠다 기도 요청하면 기도해주면 그대로 역사하겠다는 세계 어느 나라나 그때가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주 활발하게 또 세계 이루어가는 이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인간 경작의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비밀병기인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 지난 35년간 크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해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엄마보다 더 강력한 어마어마한 목자의 권능을 체험케 해주신 목자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